chicken noodle soup. Throw it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Throw it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Throw it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Throw it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Voy con espagueti. Ninguna tan mujer tiene flow que tiene Becky. Latinoamericana soy de aquí. Carita de santa pero friki. Sí, ya todo vi. Donde yo nací, no pensaban que una mujer iba a sobresalir. What you gonna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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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back at me. Live camera action, definitivamente la mejor de la escena. Out on the street, we got the people reacting. La gente que critica simplemente me da pena. Let me see you. What's up? Annyeonghaseyo, 여러분들. 오랜만에 V 라이브를 키네요. 하하하하하. 보고 싶었어요, 저도. Hi, guys. I'm your J-Hope. 저는 지금 6시에 발매되고 그냥 계속 노래 듣다가 작업실에 있다가 브이라이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요. 그동안 잘 지냈냐고요? 잘 지냈죠. 진짜 푹 쉬기도 푹 쉬었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음악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뭐 좀 이따 계속 이야기 할 거지만 뭐 콜라보도 해보고 네. 미국도 또 가서 멋진 뮤비도 찍어보고 뭐 그렇게 지냈죠 저는. 네.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저요? 되게 설레요. 모르겠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뭔가 진짜 좀 오래 준비했던 곡인 만큼 이게 딱 발매가 되니까 그만큼 뭔가 희열도 있고 또 찡하기도 하네요. 네. 예스.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잘 지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 보고 싶었나?
진짜 지금 발매가 된지딱 2시간이 지났네요. 저도 이 라이브 전까지 계속 뮤비 보고, 뭐, 리액션도 보고, 뭐, 트위터도 서칭해보고, 근데 되게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다고요. 저도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요. 세상, 그런 멋짐을 다 가져갔다고요? 과찬이십니다. 내 귀엔 계속 치킨이.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다들 닭칼국수 드셨나요? 닭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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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는 소다와 함께 닭칼국수! 닭칼국수! 염색 잘 어울려요. 염색, 그쵸. 오랜만에 좀 염색 해봤어요. 브릿지 넣었는데. 그러게요. 뭐, 다들, 저의 머리를, 뭔가 이 블랙 헤어를 하시는 걸 다들 좋아하셔가지고 살짝 걱정이 됐는데. 머리 많이 길렀죠. 맞아요. 이제, 뭐, 조금 유지하다가 기장감 유지하다가 좀 자르려고요. 저 저녁 먹었냐고요? 저는 그냥 대충 먹었어요. 그냥 샐러드 그리고 뭐 지민이랑 정구이가 아까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었길래 그거 옆에서 그냥 쫙쫙쫙 냠냠냠 하고. I'm so proud of you. Thank you, Army. 닭칼국수요? 닭칼국수, 좀, 내일 모레 좀 시원하게 한 사발 할 예정입니다. 네. I love your hair, yeah.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뮤비는 어땠어요? 잘 봤어요? 궁금하네요. 이야, 다들 뭐잘 봤다고 해주시네요. 닭칼국수는 이 찐과 함께 진영이랑 한번 먹어야겠네. 닭칼국수 시원하게. 네? 질문들이 진짜 많이 들어온다. 그래, 이제 슬슬 곡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이 라이브도 이제 곡이 발매된 기념으로도 키는 라이브니까, 여러 이야기들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진짜 이 곡은요, 여러분들. 이 곡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이거를 준비한 지꽤 됐어요. 이 곡이, 제가 호버드 준비할 때 원래는 이 곡이 수록곡이었어요. 예. 또이 곡을 또 같이 하려고 했던 아티스트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좀 사정이 안 돼서 잠깐 이제 보류를 하고 뭔가 아쉬움을 남긴 채 이제 호버드에게 발매를 하게 됐는데,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 곡을 냈어야 됐는데. 이 곡이 진짜 나를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호버드 자체가 저의 색깔을 좀 많이 담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했고. 근데 그 치킨 누들 숲 자체가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음악이었는데, 그거를 못 담았던 게 계속 한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계속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은 꼭 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A&R 쪽이랑 이야기를 해서 아티스트 찾고 또 곡도 몇 부분 수정도 해보고, 호버드 나오고 나서 계속 그거를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녹음까지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고 뭐 그랬지만, 제가 처음에 이 곡을
할 때부터 뭔가 이렇게 다 완성이 거의 된 상태였거든요. 네. 아, 그래가지고 참 이런 곡이 또 제가 참 애증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곡이 발매가 되니까 지금 굉장히 기쁘네요. 네. 참 의미가 남다릅니다. 뭐 물론 기사로 또 접하셨겠지만 이 곡은 또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출때 춤을 처음 출때 제가 배웠던 춤이었고요. 치킨 누들숲은. 그리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춤을 처음 배웠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호버드 때 준비하면서 또이 곡을 뭔가 또이 아이템 이 치킨 누들숲이라는 이 이거를 좀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호버드가 저를 표현해주는 앨범이니까 아, 춤 이야기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 치킨 누들숲이라는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아, 참 아쉽게도 호버드에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싱글로 발매를 하게 됐네요. Yo, we,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자, 갑니다. 치킨 칼국수. 치킨 칼국수. 치킨 칼국수. 치킨 칼국수. 치킨 칼국수. 고마워. 정말 짧고 강렬하게 뭘 하다 갔네요, 이 친구가. 치킨 칼국수. 아, 친구네. 제가 뭐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예. 여튼 뭐 태영이가 갔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졌는데 짧고 강렬했죠, 그쵸? 예, 여튼 참 정말 애증의 곡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던 곡이고. 근데 뭐 반응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에피소드 하나 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생각만 하다가 진짜 본격적으로 작업을 했었던 때가 이게 빌보드 전이었었던 것 같은데? 맞아, 빌보드 전이었었어요. 빌보드 전에 이제 여러 아티스트를 저는 진짜 뭔가 이 친구는 진짜 좀 짱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착하고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이 친구랑 정말 콜라보를 잘 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예.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치킨 누들숲 곡을 딱 보냈는데 백희지가 듣고 나이곡 하고 싶다. 자기도 어렸을 때 치킨 누들숲을 보고 자랐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럼 일단 그 공감대부터 일단 맞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친구랑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탁